국민의힘 경선 원수 격전지 승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경북 2 경선 선거구 의성, 정송, 영덕을진 선거기간은 3월 10일 일요일부터 3월 13일 수요일까지 4일간이며 경선 집계는 12일부터 13일까지 10시부터 22시까지 양일간 치러집니다. 경선 방식은 일반 유권자는 면접원이 질의하고 응답을 기록하는 면접조사 CATI 조사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당원 선거인단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서베이 도구로 목소리를 녹음해 들려주고 응답자가 입력하는 ARS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 발표는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발표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현재 미정입니다. 의성, 정송, 영덕, 울진 선거구를 놓고 경선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두 후보자들은 막바지 경선 유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영수와 김재원 두 현 전직 국회의원의 지지 선언과 한편에서는 이 양강구도를 깨기 위해 타당 후보들은 안간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